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실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촉촉히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일단 우리 시장은 어제 블랙 먼데이를 딛고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워낙 충격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가지고 뭐 어디 뭐 마음 편할 정도의 반등인가에는 좀 물음표가 달려있죠. 이 반등 조금 나을 때 그나마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되실 텐데요.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셔서 종목 점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는데요.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그래도 좀 한숨 돌린다 싶은 오늘 시장입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아서 좀 부담인데요. 팀장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보고 계세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에 따라서 다행히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도 일단은 외국인이 6천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1200 정도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약간 불안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제 동반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한데 이제 코스피가 일단은 조금 불안한 수급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전반적인 시장을 하락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도 오후장 들어서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역시 경기 둔화의 우려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 자체가 일단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수의 약간 순증수는 약간 둔화가 되면서 반발 매수로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봤을 때는 좀 더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런 단기적인 약간 불안한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도 급등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 해저 터널이라든지 시멘트, 그다음에 대북주, DMZ평화공원, 뭐 건설 쪽도 이런 정책성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오라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원래는 정치 테마 주식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반발 매수로 현재 상승해주고 있고 대표적인 성장 업종 OLED, 5G 역시도 반발 매수로 인한 그런 상승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본래의 성장 업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는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두시고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시장에 출렁임이 좀 내재가 돼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불확실성 여전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요. 나종식 전문가님은 어떤 관점이세요? 네. 뭐 어제만 하더라도 뭐 지옥을 오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예. 뭐 오늘은 상당히 좀 반격이 나와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뭐 이 상승이 좀 뭐 어제 하락폭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지만 오늘 반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 심리는 어제 양시장 거의 4% 이상 예 급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패닉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제 주식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고 그럽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악재는 더 이상 큰 악재가 아니고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하 이게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냐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냐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 전에서 그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좀 차별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과거에 보게 반면교사를 삼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가 바로 스타캐스틱 슬로우라는 제가 즐겨 쓰는 변곡점을 잡는 그런 지표인데요. 어김없이 오실레이터가 0에 육박하면, 0에 근접하면 그때는 주가의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 이후에 상승 또 한번 0에 오니까 음선이 다섯 개 들어오면서 장대부터 상승하죠. 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어제까지 보게 되면 아주 개파락을 하면서 음봉이 다섯 개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다섯 개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는 꼭 반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격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주식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은 꼭 그 매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직도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그것은 악재로서의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어떤 그 악재로서의 충격 파동? 그것은 이미 상당히 감소되는 예, 그런 구간을 볼 수 있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2150포인트까지 뭐 해서 다이렉트 온 날은 아니지만 전저점 깨지 않고 이 갭 하락은 그럼 대략 또 2분의 1 되돌림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스닥은 어제부터 이미 어느 정도 급반등이 예상됐는데 코스닥도 역시 오음도잖아요. 그 특히 이제 시장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어제 이렇게 급락할 때 주워 잠고 오늘 또 지금 700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럼 코스닥에서 많이 거기 포진되고 있는 섹터가 뭐죠? 예, 바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물론 오늘 뭐 이렇게 뭐 어떤 이슈,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대북 이슈 가지고 오르지만 사실 시장의 메인스트림 큰 줄기는 바로 4차 산업혁명주입니다. 반도체, OLED, 그다음에 스마트폰, 또 오늘 바이오까지 이렇게 이런 섹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반격이 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조지표 보시네요. 스토캐스틱을 보면 이제는 좀 반등에 나서 줄 만한 신호가 잡힌다라는 일단 추가적인 분석이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를 지금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적인 측면에서 종목 분석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실 스토킹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특히 이 시간에 문자 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정말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특징주 점검해보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센트럴 모텍입니다. 테슬라 업고 싱싱 달리는 주가 흐름, 내용 체크해보시죠. 이 회사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가볍게 대신에 이제 견고하게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테슬라 쪽으로도 납품을 하는데요. 테슬라 쪽에 호재가 들려오면서 함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신형 트럭 사전 예약에 들어갔는데 벌써 5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 양산은 내년 말부터 시작이지만 일단 주가는 꿈을 먹고 그 기대감으로 오늘 들썩이는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17%가량의 급등 양상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긴 윗꼬리가 달려있습니다. 추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로체 시스템즈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담더라고요. 내용 들여다보시죠.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후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기대감이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 이후에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라는 내용처럼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도 되는 건지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략적인 측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팜스빌 보실까요? 주식 비타민이 되고 있죠.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데요. 브랜드가 애플트리, 김약산의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뭐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전 몰랐는데 저희 집에도 이 관련 비타민제가 있더라고요. 꽤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홈쇼핑이나 사후 면세점 등 판로가 확대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 나올 것이다 라고 증권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후의 주가는 사실은 지지부진했는데 이달 들어서만 47% 뛰어넘으면서 4개월 만에 공모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두 종목 먼저 들여다볼게요. 센트럴 모텍 볼 텐데요. 나종식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센트럴 모텍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는 종목이실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소개해 줄 때 테슬라의 등을 업고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테슬라하고 이렇게 서로 커플링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디커플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테슬라가 한 7.4%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센트럴 모텍은 장중 17%까지 급등했다가 좀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바이 앤 홀딩을 외치고 싶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테슬라가 그 보수적으로 그동안 레이팅을 했던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1,200까지 상향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우리가 그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그런 관련 업체들이 있지만은 테슬라 향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역시 센트럴 모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현재 한번 자리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 뭐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맞기도 하고 아주 맥점에서 황미끼, 황금 맥점 추적기에 잘 잡은 종목 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번 또 한번 맥점이었고 이때 맥점이었고 지금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을 많이 가져온 데서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 좀 낮게 출발해서 지난번 저점하고 오늘 저점하고 소위 말해서 이 하락 구간에서 역전된 방치를 만들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오늘 밤 애플이라든가 또 미국 나스닥 다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테슬라가 상승한다라면 내일 또 한번 이렇게 하루 정도 서로 인터벌을 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또 한번 진짜 그야말로 아까 오은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롱텀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아도 시청자님들 이러한 캔들 있잖아요. 상승한 다음에 양음양 캔들 나오면서 그다음에 5주하고 10주하고 쓰는 이 도지 여기에 쓰는 도지 캔들은 거의가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주에 강하게 목가가 횡보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결국 테슬라가 1,200달러까지 간다라면 뭐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5만 원까지 자리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거 센트럴 모텍은 계속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센트럴 모텍은 전기차 관련주이기보다는 완성차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로 보는 게 맞는데요. 일단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에 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추가적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 체크해 두고요. 다음이어서 로체 시스템즈 들여다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모텍 시스템즈는 이제
대부분이 아시는 이 OLED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계속 성장주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라든지 IT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셋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OLED 쪽도 굉장히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5G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IT는 이제 OLED도 이제 계속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고요.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QD OLED를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관련된 업체들에게 계속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 클린 로봇을 비롯해서 이제 LCD 클린 로봇, 인시디라든지 레이저 등 이런 또 글래스 커팅 장비, 이런 OLED 관련된 부품을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OLED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회사가 2월 20일 날 10%대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두 차례 조정을 받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오늘 다시 막아주는 그런 양봉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을 좀 의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면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롯데 시스템즈가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현재 시총이 거의 1000억 미만이거든요, 아직까지. 966억입니다. 다른 OLED 장비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총이 많이 올라가서 좀 비싼 편인데, 롯데 시스템즈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시총도 아직까지 1000억 미만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퍼도 거의 한 5배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성장의 그런 원동력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대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또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고 의견 주셨네요. 롯데 시스템즈까지 투자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